요즘 들어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. 피부색이 칙칙해진 것 같다.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. 예민하다. 면? 힘들다는 신호입니다. 나빠지면 살도 잘 빠지지 않게 되는데 요즘 들어 앞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건강 챙기는 세 가지만 꼭 먼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오늘은 배웅 우르사와 함께하는 컨텐츠입니다. 프리뷰에서 함께 봤던 삐 처리된 장기는 어디일까요? 바로 간입니다. 이 간은 콩팥과 마찬가지로 침묵의 장기라고 해요. 정말 나빠지기 전까지는 우리 몸으로 잘알 수가 없죠. 내가 혹시 병원에서 간 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평소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스트 때문에 불편함을 자주 겪었다면 이 간의 기능 자체가 약해졌다는 증거이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몸을 챙겨주셔야 합니다. 저는 평소에 컨디션 관리의 영순위 직결은 장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주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먹기, 따뜻한 물 마시기, 차가운 음료나 음식은 되도록 피하기, 충분히 걷기 등등등이요. 그래서 저는 변비 라이프를 살다가 갑자기 딴 소리인데 이제는 일일일 화장실을 이렇게 잘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장 컨디션이 좋은데도 요즘 들어 계속 피곤하고 피부색도 막 노리쨍쨍하고 이래서 피부색이 왜 이러지? 하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 제 원인은 간에 있더라고요. 물론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겠지만 최근에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여유롭고 되게 느린 사람인데 일을 할땐 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나 봐요. 아무튼 이렇게 간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게 되면서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효과 좋은 관리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이 시국 생활에 제한이 많아진 요즘에 스트레스를 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신 분들, 야식 횟수가 늘어난 분들, 그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유로 인해서 간 건강에 영향을 받더라고요. 이런 분들도 미리미리 관리법 꼭 함께 챙겨주세요. 자, 바로 간이 건강해지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. 첫 번째, 물 마시기. 건강한 간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끈적이지 않은 맑은 혈액이 내 몸을 돌아가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. 잘 먹고, 잘 운동하고,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바로 생각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데 효과가 은근 좋은 관리법이 바로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. 평소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. 하루에 물 2리터, 3리터 마실 거야. 이렇게 목표를 삼았다면 오늘부터는 나의 간 컨디션, 내 몸속의 맑은 혈액을 콸콸콸콸 흐르게 하기 위한 목표로도 물 마시기를 한번 챙겨보는 게 어떨까요? 두 번째, 무엇이든 적당히. 이거는 적당히 먹기가 아니라 적당히 일하기, 적당히 놀기, 모든 리스트 포함이에요. 요즘에 이건 특히 제가 해당하는 부분이고 제가 간이 안 좋아진 주 원인이기도 한데 바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이게 바쁘다 보면 좀 이런 태도로 일을 하기 쉽거든요. 근데 하나하나 차분하게 완전 몰입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듯 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금방 지치고 피곤함이 몰려와요. 더 오랜 시간이더라도 집중해서 차분하게 잘 임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되게 산만하게 허겁지겁 움직이는 것이 되게 몇분안 되는데 피로도가 금방 쌓여요. 이는 간에 피로감과 후유증을 남깁니다. 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의 성격이 잘 텐션이 오르는 성격이다. 이게 급 하이 텐션과 피곤함, 이 변동폭이 크다 하는 분들도 이거를 한 번에 차분하게 만들긴 어렵지만 이 폭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. 그리고 혹시 내가 빨리 살 빼고 싶다고 하루에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, 이것도 간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운동은 개인차가 많지만 운동 직후에 내 몸이 개운해질 만큼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저는 보통 하루에 50분에서 길어도 1시간 반은 넘기지 않으려 해요. 그리고 세 번째, 숨찬 운동 30분. 간은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을 흡수할 수 있어요.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 필요 이상의 영양을 흡수한 간은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. 간에 쌓이는 것을 나눠 담을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. 완전 신기하죠? 바로 근육이요. 근육.
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면 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컨디션을 올려줘요. 다만 앞서 2번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너무 과격한 많은 양의 운동은 간을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으니 내 컨디션에 맞는 적정 운동량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, 제가 추천드리는 평균 운동량은 하루에 근육 운동, 홈트레이닝과 같은 루틴 운동 30분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. 20분 정도 근력 운동하고 10분 스트레칭, 릴렉스. 운동은 늘 말하지만 한 번에 팍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이미 다들 아시겠죠? 또 얘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. 그리고 하루 30분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타고 가시면 이달의 루틴 달력이 있는 거 아시죠? 그 링크 보고 오늘 낮에 해당하는 운동을 클릭해서 따라하면 되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. 만성 간 질환의 간 기능 개선, 전신 권태가 있으실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대응 우르사를 소개해 드릴게요. 대응 우르사는 60년 전통의 간장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간 하면 우르사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해요. 20년도에는 국내 판매 1위까지 했다고 합니다. 성인은 1일 3회 한 번에 한 캡슐씩 드시면 되고요. 간 수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근거가 국제 논문에도 실린 의약품이거든요. 대용 우르사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요.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과는 다르게 약리학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. 사이즈도 되게 작아서 알약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먹기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찐찐 마지막 한마디 이래놓고 또 할 거지만, 내가 일상 속에 피로도가 크고 피부색이 노래졌고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 이 우르사만 먹는다고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몸을 안 좋게 하는 내 나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꿔주어야 그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 영양제도 좋지만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꼭 힘들더라도 습관 자체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간 관리를 위해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오늘부터 챙기는 걸로 합시다. 평소에 장 건강, 간, 장, 위, 뭐 신장 모든 소화기의 관리법은 다이어트 습관과 되게 연관성이 높아요. 뭐 변비에 좋은 거, 물 많이 마시기 뭐 이런 등등등. 근데 특히 간 관리는 다이어트에 완전히 직결되어 있더라고요. 하루 꾸준한 운동, 단백질 잘 먹기, 이것도 너무 과하게 먹지 않기, 물 마시기 등이요. 평소 이런 건강 리스트를 잘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기가 어려웠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습관 자체의 가치와 필요성을 더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재밌게 잘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꼭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시고, 그리고 혹시 바쁘신 분들 급하게 해서 체해서 일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충분히 일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드시는 거, 요거는 가장 중요하니 꼭 챙겨주세요. 맨날 다 가장 중요하고 맨날 다 이렇게 챙겨달래요. 그럼 이만 오늘의 TMI는 그만하고 사라지겠습니다. 안녕.